산에서도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개발은 시작됐는데 오랜 실험을 거쳐 압력을 높여 맛있는 밥을 지을 수 있는 가마솥의 원리를 이용한 캠핑용 반합이 탄생됐습니다. 이렇게 개발한 제품들로 특허를 출원하며 주물 제품의 현대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김종훈 주물장. 그리고 또 하나, 주물장만 갖고 있다는 독특한 기술이 있습니다. 이 작은 원 하나로 가마솥을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요. 중자 작업이라고 하는 건데, 중자. 솥 안에 뚜껑이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뚜껑을 받쳐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중자를 만드는 건데, 저 모래부터 설명을 하자면 저게 해사요. 바닷가에 파도에 밀리고 해서 맨 고운 거 입자가 고운 것이 맨 머리 가서 밀려서 쌓이지. 저거를 열을 가하면은 저게 굳어요. 그냥 모래는 열을 가해도 안 굳지. 이거 굳었지 만들어질 수 있잖아. 이렇게 열을 가하면 굳어. 그러면 요거를 만드는 이유는 요 솥에 여기 틀을 안에 요 안쪽에 요 테를 넣기 요걸 만든 거거든. 쇳물 붓는 걸가다에다 요렇게 눌른단 말이야. 누르면 여기 요 테가 요게 요 테가 되지. 요렇게. 네. 이쪽에 요게 초도방에 걸리게 하는 요게 몇 미리 밖에 안 돼. 한 6미리 밖에 안 되는 요 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런 과정이. 그러면 저 뚜껑을 갖다 닫으면 이렇게 딱 걸리지 않아? 뚜껑이 안 오면 여자들이, 밥하는 부인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지. 밥물이 끓어 넘질 않고, 밥물이 끓어 넘질 않으니까. 예전에는 그냥 요 위에 가서 이렇게 걸리게 바깥으로 나오게 했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밥물이, 끓을 때 밥물이 어떻게 돼요? 전부 끓어서 이리나 뿌이 이렇게 여기에 닿을 거 아니에요, 여기. 흐를 거 아니에요, 밥물이 끓을 때. 이게 밥물이 쭈르르 흘러가지고 가스불을 끓을 수도 있었어. 그지? 그러면 밥을 하다 말고도 밥만 하는 거 지키고 있어. 딴 데 가서 일을 보다가 보면 말이지, 가스가 루출됐단, 가스가 꺼졌으니까 가스가 그냥 그 루출됐을 거 아니야? 그 화재에 염려돼 있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만든 거. 그래서 이게 우리 특허품이에요, 이게. 많은 효과를 갖고 있는 개발법. 만드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모양 틀에 열에 강한 해사를 넣고 1500도 이상 고온에서 녹여줍니다. 말라야 돼. 예? 이게 더디면은 이제 화학사라 이 물원도 들어가 먼저 들어간 곳에는 굳어버려. 그래서 일정하게 물건이 안 나오지. 예? 이렇게 노란 틀이 만들어지는데요. 매끈하게 잘 나왔잖아. 이제 여기에서도 생명은 어디 요거 여기서 요거 만들기 요게 물가 뭐지 6mm 되겠나? 여기서 여기가 여기서 요거요 6mm 되지. 요게 생명이요. 이 틀은 10인 이하의 가정용 가마솥에만 사용됩니다. 작은 가마솥 형틀에 노란 중자를 끼워 넣고 알틀과 함께 조립을 해줍니다.
그 후의 과정은 다른 가마솥 만들기와 같은데요. 형틀에 1450도의 쇳물을 부어준답니다. 작은 가마솥은 쇳물을 부은 지 1분 이내에 형틀과 분리합니다. 커다란 가마솥보다 빨리 식는 작은 가마솥의 모양을 유지해주기 위해서죠. 형틀과 분리한 가마솥을 잠시 식혀주는데요. 쇳물을 부으면 온도 때문에 노란 중자도 같이 녹아 이 틀은 4번 새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제 가마솥과 틀을 분리해내면 완성이 됩니다. 공장에서 5분, 주물장의 집에서는 며느리